안녕하십니까. 홍전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저처럼 옷을 판매하거나 옷을 생산하는 의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생산 의뢰하여 공장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옷을 보면 원래 작업을 의뢰할 때 지시한 대로 완벽한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시대로 안 나왔다고 말하면 공장 입장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입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옷을 입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산하는 과정, 건품 과정에서는 원단의 규격, 품질, 색상, 사이즈 등 모든 것들이 지시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이 불량 처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사서 입는 일반 소비자들께서는 옷을 만드는 과정이 그냥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것을 원단을 가지고 봉제만 하면 쉽게 옷이 만들어지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제품의 불량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마치 예술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든 제품을 일일이 검품해서 분량을 철저히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옷을 사서 입는 사람들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입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량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옷에서 분량을 찾으려고 하면 분량이 발생할 요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량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옷을 구매할 때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분량 요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옷 구매 시이 확인해야 할 분량 요소는 제가 그동안 수출 오더 제품의 검품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분량 요소들을 특별히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건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분량에 관한 내용은 현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영업을 하시는 분도 제품 생산하실 때 검품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품의 분량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원자재, 즉 사용된 실이나 원단에서 생기는 문제와 디자인이 잘못되거나 봉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단추나 레이스 같은 부자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 원단, 즉 옷감의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단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봉제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빵꾸들, 그리고 사용된 원사의 매듭이나 멍거지 같은 것들이 완성된 제품에서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인데, 이 역시 원단 상태의 오염, 봉제하면서 묻은 오염, 그리고 원래 원사에서 생기는 점 오염들이 있습니다. 파리똥 같은 그런 점 오염이 있는데, 이러한 오염이 그나마 세탁해서 지워지면 다행입니다만,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색 문제인데, 이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틀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색상이 틀린다라는 것이 제품, 같은 한 장의 제품 안에 앞판과 등판 색상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몸판과 소매 색상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좌우 소매 색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색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불량들이 바로 이색 불량입니다. 그리고 이색 불량 중에서는 세트 제품이 이색으로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의와 아래 스커트라든지 팬츠 이것이 서로 색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불량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염색 불량으로서 무라라는 것이 있는데 무라라고 하면 염색 얼룩 그리고 부분적으로 얼룩처럼 보이거나 희끗희끗 염색이 제대로 안된 듯한 느낌이 나는 이러한 현상을 무라라고 합니다. 다음은 염색 불량으로 물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한 색상을 우리가 세탁을 하면은
물이 빠지는 현상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만 세탁이 아니라 봉제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손에 벌써 묻어나는 그럴 정도로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원단들,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들, 또 이것들도 불량이 되겠죠. 다음은 욕고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로로 규칙적인 줄 불량입니다. 가로로 규칙적으로 스트라이프 같이 줄무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좀 경미하면은 그냥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이게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불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욕고단처럼 채로로 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편직에서 바늘줄인데 채로로 진하게 한 줄씩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불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빛에 의해 가지고 옷이 변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품 봉제 과정이나 아니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행거에 걸어놓은 제품이 창 쪽에 오래 걸려 있다든지 해서 그 사이에 제품이 변색된 경우 이러한 불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옷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 제품에서 이 역시 물이 빠져서 진한 색이 연한 쪽에 묻어 있다든지 이러한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이나 생산상 문제인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이즈 불량이죠. 네, 사이즈가 S, M, L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할 것이 차이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간혹 라벨이 잘못 붙다든지 작업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ML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불량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매 길이가 오른쪽 왼쪽 서로 길이 차이가 난다든지 또 포켓이 좌우 위치가 다르다든지 포켓이 똑바로 달려 있지 않다든지 또 L이 형태가 좌우가 대칭이 안 되고 좌우가 좀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작업 봉제에서 나오는 불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원래 디자이너가 바라던 디자인이 아닌데 패턴이 잘못된다든지 작업상 잘못되어서 소매 형태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옷이 왠지 편하지 않은 그러한 제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봉제상 문제로서 옷이 봉제가 매끈하게 되지 않고 쭈글거리는 현상, 봉제 실이 풀린다든지 실이 끊어졌다든지 얼룩, 이것은 오염이죠. 또 미싱을 하면서 미싱에 의한 기름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댄싱이라고 하는데 원단이 손으로 약간만 당겨도 보통 미어진다 그러죠. 쫙쫙 금이 가면서 원단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머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너무 빡빡하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또 세게 당기면은 터져버린다든지 왜 이런 것들은 원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봉제를 할 때에 우리가 미싱 그 조시라고 하는데 그 미싱 자체의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빡빡하게 작업을 해서 이러한 불량이 생깁니다. 다음은 부자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추 다리인데 단추가 제대로 안 달려서 단추가 덜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단추에서 물이 빠지는 현상, 또 단추가 깨어져 있는 현상, 단추 색상이 다르다든지 이러한 단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추 구멍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커서 계속 열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작아서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든지 이러한 또 단추 크기 문제, 그리고 단추 구멍이 거기에 실이 풀리거나 제대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또 불량, 보기에 지저분한 그러한 불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돛대 단추라고 하는데 그 돛대 단추가 너무 잘 열려서 제대로 잠겨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불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 같은 경우 매끄럽게 잘 채워지지 않고 열고 닫기가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또 벌어져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 금속 부자재, 보통 뭐 버클이라든지 이러한 금속 부자재 같은 경우에 녹이 서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다림질을 할때 스팀 그리고 또 여름철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비닐 속에 들어가서 오래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은 녹이 서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녹선 현상 때문에 이러한 불량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탱택이나 라벨 같은 경우가 또 잘못 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공장에서는 이 제품 저 제품 여러 브랜드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브랜드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 이런 것도 뭐 옷을 입는 데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불량 요인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반짝이 실이라고 하는 메탈릭 실 같은 경우는 좀 실이 까칠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었을 때이 실이 들어간 옷은 안쪽에 우리가 맨살에 옷을 입으면은 살갗이 까칠까칠하게 따갑고 따든지 가렵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착용해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쪽은 보통 검사를 하면 할 때에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안쪽에 여러 가지 또 불량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옷의 불량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검사에서 발생하는 불량 요인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모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